사례를 한번 볼게. 영문법 사례. 우리가 배우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기존의 순서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문장의 틀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살을 붙이고 문장의 틀을 갖추고 그 다음에 살 붙이고 말을 읽기, 시제 정리, 가정문, 글의 기교. 글의 기교는 문장을 완전히 다 배우고 나서 문장 이렇게 하면 문장을 쓸수 있다. 문장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기른 다음에 기교를 부릴 때 어떤 거를 강조해주고 싶다, 어떤 거를 좀 간결하게 쓰고 싶다, 이런 기교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맨 마지막에 배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동사편을 배울 건데요. 동사, 명사, 대명사. 동사, 명사, 대명사. 그러니까 동사하고 명사가 문장의 뼈대를 이루어요. 뼈대를 이루고 틀을 갖추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요소입니다. 없어서 안 되는 요소니까요. 처음에 이제 오늘을 잘 들으셔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뭐 항상 잘 들으셔야 되지만 오늘은 이제 뼈대니까 뼈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교재를 없으신 분은 이제 화면을 보시면 되겠어요. 오늘 문장의 틀을 갖출 건데, 문장의 틀 갖추기, 동사. 오늘은 동사를 중점적으로 다룰 거예요. 예, 동사의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동사의 종류. 동사는 비동사, 조동사, 일반동사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동사, 그러니까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인데, 비동사하고 조동사는요, 비동사하고 조동사는, 비동사와 조동사는 성장을 하잖아요.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품사들이에요. 늘어나지 않는 품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신조어라고 했죠? 새로 만들어지는 말들. 새로 만들어지는 말들은 다 일반 동사입니다. 일반 동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동사는 다 일반 동사입니다. 비동사하고 조동사는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몇 개만 외우면 끝입니다. 이거는 뜻하고 단어 몇 개만 외우고 어떻게 변한다. 불규칙만 이렇게 불규칙 어떻게 변한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거에 앞서서요, 그 용어를 좀 정리해야 돼요. 용어를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품사는 뭡니까? 품사. 품사하고 문장 성분, 절하고 구. 품사, 문장 성분, 절하고 구. 요거를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왜냐면 상식적인 차원에서 정리해 두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제 문법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지식이기 때문에 이걸 정리를 할게요. 품사는 쉽게 말해서 사로 끝나는 거. 예, 쉽게 말해서 사. 사로 끝나는 말 어떤 게 있나요? 그렇죠. 동사. 명사. 또, 형용사. 이런 것들을 이제 품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품사입니다. 품사는 뭐다? 사자로 끝나는 거. 사사사로 끝나는 말은 뭐 동사, 명사, 형용사. 이게 다 품사예요. 이런 것들을 다 품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문장 성분은 뭔가요? 문장 성분. 문장 성분은 어로 끝나는 말. 어로 끝나는 말이 있어요. 어로 끝나는 말. 어떤 게 있나요? 어로 끝나는 말은, 그렇죠. 문장 성분. 문장의 구성 요소를 이룬다는 거예요. 문장의 구성 요소. 어로 끝나는 말. 뭐, 주어. 서술어. 이거는 국문법에서 서술어라고 쓰고요. 영문법에서는 서술어라는 말을 거의 책에는 서술어란 말을 거의 안 쓰더라고요. 교과서에서도
안 썼고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등등. 목적어 등등. 이렇게. 이게 바로 문장 성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문장 성분. 어는 문장 성분. 문장 성분은 어로 끝나는 게 문장 성분. 그래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고요. 절. 절은 뭐냐? 절은 문장의 최소 단위인데, 문장의 최소 단위인데, 짧게 말하면 주어하고 동사다. 주어하고 동사는 우리가 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 절음보다 주어하고 동사가 있으면 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어하고 동사가 있으면 절. 구는 뭐다? 구는 절이 아닌 것. 절이 아닌 것은 다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절이 아닌 것은 다꾸다. 그러니까 절이 아니라는 얘기는 문장이 아니라는 얘기죠. 절이 아니라는 얘기는 뭐다? 문장이 아니다. 이거는 문장이 아니다. 문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문장이 아니다. 문장이 아닙니다. 이건. 예, 이렇게, 이렇게 용어를 정리를 먼저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품사는 뭐다? 사로 끝나는 말. 사로 끝나는 말, 뭐가 있어요? 동사, 명사, 형용사 등등, 부사, 전치사. 그리고 문장 성분은 어로 끝나는 거, 주어, 서술어, 목적어, 절. 절은 문장의 최소 단위. 주어 동사가 만나면 그걸 절이라고 한다. 명사절이란 말도 들을 일이 있어요. 명사절, 뭐 부사절, 형용사절 이런 말을 들으실 일이 있습니다. 덜어 있어요. 그 다음에 구는 뭐다? 절이 아닌 거, 문장이 아닌 거. 그러니까 단어 몇 개, 한두 개, 단어 한두 개가 뭐 나열이 돼 있거나 단어 하나만 있을 때도 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예를 들면은 뭐 동사구다, 뭐 명사구다, 전치사구다 이런 말도 가끔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해요. 뭐 학교에서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의 틀 갖추기 위해서 동사, 오늘 우리는 이제 동사편을 공부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동사하고 조동사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동사입니다. 그냥 몇 개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한정돼 있어요, 이거는. 비동사, 조동사는 한정돼 있는데, 일반 동사는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한 해에도 몇 개씩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몇십 개씩 만들어지고 있어요. 일반 동사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처음에 이메일이라는 단어가 없었잖아요. 인터넷이 보급되기 전에는 이메일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근데 처음에 이메일이라는 게 등장했을 때 이거는 명사로만 쓰였어요. 명사로만. 명사로만 썼던 것이 나중에 동사로도 이게 확장이 돼요. 명사도 되고 뭐도 된다? 동사도 돼요. 이게 동사도 됩니다. 동사로 이 의미가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그러면 I emailed her.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써요. 이거를 일반 동사죠. 이 이메일은 일반 동사가 된 거예요. 일반 동사예요. 왜냐? 신조어는 다 일반 동사다. 동사 중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말은 다 일반 동사다. emailed her 이것처럼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동사에 아까 비동사가 있다 그랬죠? 비동사. 비동사를 조금 다뤄볼게요. 비동사는 MREs가 있어요. MREs. 비동사에 뭐가 있다? MREs. MREs가 있고요. 과거형도 적어보면 이거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이고 과거형은 was, were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과거형은 was, were. 과거형은 뭐다? was, were. 과거형은 was, were. 비동사
이 B는 뭐냐? B는 뭔가요? B는 기본형입니다. 기본형이 뭐다? B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B를 쓸 때도 있다. B를 쓸 때도 있다. 그럼 B 동사가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B 동사 어떨 때 씁니까? 이다, 있다, 되다. 이세 가지 뜻을 표현하고 싶을 때, 이세 가지 뜻을 표현하고 싶을 때, 이다, 있다, 되다. 이걸 표현하고 싶을 때, am, is를 쓰시면 돼요. 그러면 과거는 무슨 뜻일까요? 과거는. 과거는, 아이고, 과거는 있었다, 이었다, 그리고 되었다. 이렇게 바뀌겠죠? 과거형이니까요. 과거형으로 이제 번역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am, are, is가 비동사라고 했는데, am, are, is가 비동사라고 했는데, 이 뜻은 이다, 있다, 되다 셋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다, 있다, 되다 셋 중에 하나인데, am, are, is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볼게요. am, are, is는 주어에 따라서 달라지는, 주어가 뭐냐?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 그러니까 주인공. 주인공이 누구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진다. 주인공이 누구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져요. 다시 한번, 주인공이 누구냐? 주인공이 대부분은 앞에 있는 말, 대부분 앞에 있는 말이 주인공인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자리가 바뀔 때도 있으니까, 자리가 안 바뀌었을 때는 앞에 있는 것이 주인공이다. 그래서 주어라고 하죠, 주어. 앞에 있는 거 얘를 뭐라고 하냐면 주어라고 해요, 주어. 주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비동사의 모양이 달라져요, 이렇게. M은 I하고만 만나는 거예요. 다른 단어하고는 만나지 않습니다. M은 I하고만 만난다. I am, you am, he am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you, they, are. are은, 이 are은 둘 이상인 말. 그러니까 주어가 둘 이상일 때 붙는 말이에요. 둘 이상일 때. 이거를 우리가 복수라고 해요. 복수. 복수라고 하죠? 복수예요. 그러니까 복수하고만 만난다. 복수일 때는 are을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is는 뭐냐? 하나. 아까 둘 이상일 때는 you하고 they를 쓴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일 때는, 주어가 하나일 때는 is를 쓴다. 주어가 하나일 때 is. he와 she는, he는 그 남자고요. she는 그 여자. 그래서 한 사람이잖아요. he하고 she는 한 사람이니까 한 사람하고 만나는 건 is가 만나는 거예요. is하고 하나를 가리키는 말에 붙입니다. 하나를 가리키는 말에 붙이는 거예요. 하나. 하나. 그러면 I도 하나지만 I는 이제 M하고만 붙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U도 하나일 때가 있어요. U는 너라는 뜻도 있지만 너라는 뜻도 있지만 너희라는 복수도 되거든요. 너희라는 복수도 되는데 너라는 단수를 썼다고 해서 그러면 이즈가 한 사람 하나를 가리키는 말에만 붙는다 그랬으니까 유가 너일 때 이즈도 쓸수 있다.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는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는 쓸 수가 없어요. U는 항상 R. U는 R. 예외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외. U도 하나일 때가 있지만 U하고 I는 예외다. U, I도 하나지만 is를 안 쓴다.
그러니까 is를 쓰려면 is는 I하고 you는 제외. I하고 you는 제외한 하나. 인 주어. 제외한 주어 중에서 주어 중 하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I는 뭐랑 만난다? M. U는 뭐랑 만난다? R. I am, you are, they are. 그다음에 is는 하나. 주인공이 하나, 주어가 하나일 때 he is, she is. 이렇게요. 보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my name은 단수죠. 하나죠. 내 이름은 하나. 내 이름은 하나니까 하나일 땐 뭐하고 붙인다? is를 붙인다. 그러니까 내 이름은 뭐뭐입니다. 내 이름은 무엇입니다. 홍길동입니다. 입니다. 이다 할 때, 이다 할때 is를 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있다, 있다라고 할 때는 요거를 한꺼번에 there is를 하나처럼 외우셔야 돼요. there is는 있다라는 뜻입니다. 있다. 이게 이거 자체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자체가 있다라는 뜻이고, 무엇이 있나요? 예, 무엇이 있나요? 박스가 있어요. 박스가 어디에 있나요? 어디에 있나요? 의자에 있어요. 의자에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는 언제 쓴다? 이 오는 붙어 있을 때 쓰는 거예요. 물체가 어디 표면에 붙어 있을 때. 붙어 있을 때 쓰는 거예요. 오는. 아시겠죠? 오는 언제 쓴다? 붙어 있을 때 쓴다. 다시 한번. 이 there is는 있다. there is는 있다. 뭐가 있나요? 박스가 있어요. 하나의 박스가 있어요. 하나의 박스가 있어요. 어디에 있나요? 어디에 있나요? On the chair. On the chair. 예, 의자에 붙어 있어요. 의자에 붙어 있습니다. 의자에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있다였고, 이건 이다였고, 이건 이다였고, 그 다음에 되다 할 때는 to be, be 동사를 썼네요. 왜 be 동사를 썼느냐? 기본형이잖아요. 이게 기본형. be 동사의 기본형을 써야 할 때가 있어요. to 때문에. 앞에 있는 to 때문에. 앞에 있는 to 때문에 be 동사 기본형을 썼어요. to 다음에 기본형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to 다음에 기본형이 나와줘야 되는 때가 있어요. I want to be. I want 뭐 하고 싶다. 뭐 하고 싶다. 근데 be 동사가 여기선 되다잖아요. 되다. 되다니까 되고 싶다. I want to be. I wanna be. 그래서 want to be. 정말 그게 되고 싶은 사람. 그게 뭔가 가수가 되고 싶다거나 아니면 뭐 연기자가 되고 싶다거나 이걸 뭐라 그래요? 워너비라고 하죠. 워너비. 워너비라고 해요. 워너비. 아, 나뭐 되고 싶어 할때 워너비라고 하죠. 이거 원투비예요. 원투비. 원래는 원투비인데. 원래는 원투비인데. 원래는 원투비인데 워너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워너비. 원투비. 원투. 원 하고 싶다. 그럼 뭐가 되다니까 이때는 되다니까요. 되고 싶다. 뭐가 되고 싶나요? A teacher,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I want to be a teacher, 교사가 되고 싶어요. 예, 그러면 이거를 잘 복습을 해두시고요. 예문도 외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There is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어구니까요. There is는 중요한 어구입니다. 어구라고 하죠. 이거는 주어 동사가 아니라 동사 하나만 달랑 있잖아요. 동사 하나만 달랑 있으니까 이걸 어구라고 하는 거 어구. 여기까지는 그럼 there is a box까지는
절이라고 하죠, 절. 왜냐? 주어가 박스. 주어가 박스. 주어가 박스고, 그 다음에 is가 동사니까 박스가 주어고 there is가 동사니까 is가 동사니까 주어 동사니까 주어 동사는 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there is a box까지는 뭐다? 절이 되는 거예요. 절. 여기까지는 절이 된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조동사를 한번 볼게요. 조동사. 비동사는 다 했어요. 비동사는 다 했고, 일단 조동사로 넘어갈게요. 조동사. 조동사는 동사를 돕는 또 다른 동사. 도울 조자를 써가지고, 조동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조동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 종류와 뜻을 볼게요. 종류. 이거는 그냥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단어 외우듯이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괄호 안에 들어있는 could 같은 거는 과거. might도 과거형. would도 과거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can, could, may, might, will, would, must, have to, ought to, have to. 이거는 글에서 많이 쓰는 문어체입니다. ought는 문어체예요. 그러니까 글에서 덜어 보이고 구어체에서는 거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ought는. have to도 많이 쓰이죠. have to 해야 한다. have to 해야 한다. 그다음에 do 이것이 중요합니다. do가 중요해. do도 중요한데 의문문이나 부정문에서 쓰인다 그랬어요. 의문문이나 부정문을 만들 때 do라는 조동사가 필요해요. do가 없으면 의문문이나 부정문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do가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일반 동사일 때. can은 할수 있다, 해야 한다. 두 가지 다 알고 계세요. 두 가지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할수 있다만 알고 계시면 안 되고요. 해야 한다. 해야 한다. 그럼 you cannot. you can't. You can't 그런 거예요. You can't. You can't. You cannot. 블라블라블라. 너는 그걸 해서는 안 돼. 해서는 안 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해야 한다의 반대. cannot. 반대가 not이잖아요. not을 붙이면 부정어니까. 야, 너 그거 하면 안 돼. You cannot. You cannot do that. You cannot do that. 그짓 하면 안 된다. 경고 해주는 거. May는 허락. May는 허락. Might, may, might. 해도 된다, 일지도 모른다. 추측도 되고요. 이거는 이제 추측도 되고요. 추측도 되고, 허락도 되는 거. 해도 된다, 허락도 되는 거. You may do that. You may do that. You can do that. 해도 되고, you may do that.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will, would, will, 뭐뭐일 것이다. 이거는 할 것이다인데 의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의지. 미래의 의미보다는 의지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지금 바로 할게요. 지금 제가 뭐 심부름 할게요. I will do it right now. I will do it right now. I will do it. Right now. 이거는 의지에 가까운 거예요. 미래보다는 의지에 가깝다는 거. must는 해야 한다. have to. must는 좀 강조, 조금 어감이 세죠. must는 좀 어감이 세고, have to. 조금 어감이 약하다. 해야 한다. 무엇이 틀림없다. 요 틀림없다라는 뜻도 알고 계셔야 돼요. 무엇이 틀림없습니다. 틀림없다는 뜻도 알고 계시고요. 이거는 그냥 단어처럼 외우시면 됩니다. 단어처럼 외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동사의 기본형을 써야 된다. 조동 요게 중요해. 규칙이 중요한데 다른 색깔로. 규칙이 중요합니다. 규칙이 중요해요. 조동사 다음에는 반드시 동사의 기본형을 써야 합니다. 조동사 다음에는 반드시 동사의 기본형을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can 다음에
예를 들어서 can 다음에 is가 나올 수 있나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 조동사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된다?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써야 되죠. can be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can is 이렇게 쓸 수는 없고요. can be 비동사 원형을 써야 됩니다. 기본형을 써야 되고 두 단어 이상을 중복해서 쓸수 없다. 두 단어 이상을 중복해서 쓸수 없다는 거. 이거는 뭐 상식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can하고 am. 이거는 아까 그 이거는 동사 원형 am은 동사 원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사 원형인 be로 바꿔야 된다는 뜻이고요. 밑에 있는 게 그거죠. will하고 can이 둘다 조동사잖아요. will하고 can이 둘다 조동사일 때는 can을 다른 말로 바꿔야 됩니다. can은 be able to하고 같은 말이니까 can은 be able to하고 같은 말이니까 will can을 중복해서 못 쓰니까요. will하고 can이 둘다 조동사니까 둘다 조동사는 같이 쓸수 없다. 그래서 can의 동의어인 can의 동의어인 be able to. be able to를 여기다가 붙인 거예요. be able to. 그래서 can be able to see her again. I will be able to see her again. I will can 이렇게 쓰면 안 되고 I will be able to see her again. 이렇게 써야 맞다. 여기도 동사 원형을 썼죠. 조동사 will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 be를 썼어요. 예, 여기서 중요한 거 이제 일반 동사가 나옵니다. 일반 동사는 계속 생성하고 발전하는 말. 계속 생성하고 발전하는 말이라는 게 뭐냐?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 일반 동사를 의문문, 물어보는 말이나 부정문으로 만들 때 부정문은 not을 붙이면 부정문이 되는데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일반 동사인 경우는 간단하지가 않아요. 조동사 두가 튀어나온다. 조동사 두가 어디서? 없던 것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두가. 의문문이나 부정문에서는 조동사 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뜬금없이. 뜬금없이 튀어나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거는 비동사죠. 비동사는 not만 붙이면 돼요. 다음에. 비동사는 뭐다? 다음에 not만 붙이면 부정어가 되는 거예요. I am a teacher. 나는 교사입니다. 그런데 I am not a teacher. 그러면 나는 교사가 아니다 이거죠. I am not. 비동사 다음에 not을 붙이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다. 무엇이 아니다? 교사가 아니다. 그리고 의문문을 만들 때는 주어하고 동사 자리만 바꿔주면 돼요. you하고 원래 you are이잖아요. you are. 원래 you are인데 얘가 어디로 갔다? 얘가 위치가 이쪽으로 왔죠. 이쪽으로 왔어요. 앞으로 왔어요. 그래서 주어 you하고 동사가 자리를 바꾸면서 그리고 question mark를 붙이면서 의문문이 됐어요. 의문문이 됐는데 조동사도 마찬가지예요. 비동사도 마찬가지로 조동사도 마찬가지로 not만 붙이면 되고요. can you, you하고 can하고 자리만 바꾸면 원래 you can do that이잖아요. you can do that. 원래 you can do that이었는데 얘는 이제 자리를 바꿨죠. 자리를 바꿔서 can you do that? 너 그거 할수 있니? Can you do that? 이렇게 바꾸면 can만 넣으면 그러니까 자리만 바꾸면 의문문 question mark 붙이고 의문 부호 붙이고 이러면 이거는 그냥 의문문이 돼 버리는 거예요. 쉽죠? 이거는 쉬워요. 그런데 문제는 일반 동사. 일반 동사일 때는 have가 일반 동사인데 not만 붙이면 되느냐? not만 붙이면 안 됩니다. not만 붙이면 부정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 근데 15세기, 16세기 뭐 셰익스피어 시대에는 not만 붙이는 경우가
영국 영어가 많이 있었습니다. 현대 영어는 이렇게 쓰지는 않죠. 문법적으로요. not을 앞에다 붙여요. 요 앞에다가 not을 붙이고 not을 붙이고 뭐가 튀어나온다? 부정문일 때 뭐가 튀어나온다? 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두가. 뜬금없이 두가 튀어나왔죠. 두가 튀어나왔고요. 두가 튀어나왔고 얘를 붙이면서 나오 쓰고 싶지 않아. 나오안 쓸래. 나오안 쓰고 생략할래. 생략했다 표시가 apostrophe예요. 생략했다 표시가 apostrophe입니다. apostrophe. 생략했다가 뭐라고요? apostrophe예요. apostrophe의 기능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이거는 생략 기능. 생략 기능밖에 없어요. apostrophe는 생략 기능밖에 없습니다. 예, 문자를 생략할 때, 어구나 문자를 생략할 때 apostrophe 찍어요. 나오안쓸 거야. 나 여기 두 not에서 나오안쓸 거야. 그래서 apostrophe에서 찍었고, apostrophe를 찍었어요. You don't라고 읽죠. 읽을 때는 don't. You don't have a slice of cheese. You don't have a slice of cheese.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의문문도 마찬가지예요. question mark 붙였죠? 그런데 like you. 주어하고 동사를 바꿨다고 해서, 위치를 바꿨다고 해서 의문문이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않고, like는 여기다 그대로 두고요. like는 그대로 두고, 뭐가 튀어나온다? 뭐가 튀어나온다? 두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두가. 두를 앞에다 쓰는 거예요. 두를 앞에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Do you like a slice of cheese? question mark까지. question mark까지. Do you like a slice of cheese? 그러면 뭐다? 맞는 게 되죠. 이해가시죠?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You have a slice of cheese. You have a slice of cheese.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요. he로 한번 바꿔볼게요. he로 바꾸면 3인칭 단수, 그러니까 3인칭 단수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단수일 때, 하나일 때, 주어가 하나일 때는 have가 어떻게 바뀐다? has로 바뀌어요. 주어가 하나일 때는 have가 뭐로 바뀐다? has로 바뀌어요. has로 바뀌어요. has로 바뀌어요. 이거를 부정문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부정문으로 만들어 볼게요. He has not a slice of cheese. 이렇게는 쓰면 안 된다. 왜냐? has가 일반 동사예요. has가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두가 나와야 돼요. 두가 나와야 되는데 어디다 나오느냐? 어디에서 나와야 되느냐? 요 앞에 두가 나와야 돼요. 두가 나와야 되고요. 부정어는 not이죠. 부정어는 not이에요. He do not has. He do not has. 이렇게 쓰는데 아까 말했듯이 이건 조동사잖아요. 두는 뭐다? 조동사예요. 두는 뭐다? 조동사입니다. 두는 조동사예요. 그리고 he가 주어가 하나일 때 have가 has로 바뀌었죠. 두도 다주로 바뀌어야 돼요. 두도 다주로 바뀌어야 돼요. have가 has로 바뀌었듯이 have가 has로 바뀌었듯이 have가 has로 바뀌었듯이 do도 뭘로 바뀐다? does로 바뀐다. he 주어가 하나일 때는 do가 뭐가 된다? does가 돼요. 조동사 다음에 뭐를 쓴다?
조동사 다음에는 뭐를 쓴다? 동사 원형을 써야 되죠. 동사 원형을 써야 돼요. 동사 원형을 써야 돼요. 조동사 다음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을 써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뭐다? He does not have a slice of cheese.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 여기서 더 줄일래. 나 does not에서 나 o 안쓸 거야. 나 o 안 쓰고 합쳐 버릴 거야. 그럴 때는 말을 그러니까 생략하는 거, 어구, 글자 어구가 아니라 글자, 글자를 줄일 때 apostrophe s를 붙입니다. He doesn't have a slice of cheese.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의문문으로 바꿀 때 he has a slice of cheese. 이거를 의문문으로 바꿀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앞에 뭐가 튀어나온다? 두가 튀어나온다 그랬죠? has가 일반 동사니까 뭐다? 두가 튀어나온다. 그러면 he has a slice of cheese. 이렇게 쓰나요? 아니죠? has가 원형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다? 원형이 아니다. 원형을 써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일 때, 주어가 하나일 때 두가 뭘로 바뀐다? does로 바뀐다 그랬죠? 두가 뭘로 바뀐다? does로 바뀐다 그랬어요. does는 뭐다? does는 조동사. does는 조동사니까 does he 동사 원형을 씁니다. does he have 원형 썼죠? 원형 썼죠? Does he have a slice of cheese? Does he have a slice of cheese? 그는 지금 치즈 한장 갖고 있니? 그는 치즈 한장 가지고 있니? 이런 뜻이죠. 가지고 있니? Does he have a slice of cheese? 이렇게 고치는 거는 이제 교재를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요. 그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어에 따라서 모양이 변하는 거예요. 동사는 주어에 따라서 모양이 변합니다. 문장을 보시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식으로 많이 돼 있어요. 영어 문장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식으로 많이 돼 있고요. 가끔가다 주어, 동사 위치가 바뀔 때도 가끔은 있어요. 주어, 동사 위치가 바뀔 때도 가끔은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어순인데 주어는 어로 끝났으니까 문장 성분이죠. 동사는 사로 끝났으니까 품사인데, 우리 국문법에서는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렇게 문장 성분은 어로 다 통일이 돼 있어요. 그런데 영어는 사로, 품사가 갑자기 나와버렸죠, 여기는. 그래서 조금 일치가 안 돼요. 왜 일치가 안 되느냐면, 일본에서 건너온 것을 번역해다가 썼거든요. 옛날 문법이, 영문법이 다 한자어인데, 일본에서 건너온 문법책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 문법책으로 공부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걸 몇십 년 동안 이어오다 보니까 주어 동사가 마치 자연스럽게 원래 주어 서술어 이래야 맞는데, 어로 다 통일을 시켜야 맞는데, 영어는 유독 주어 동사가 자연스럽다.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배워왔고 가르쳐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좀 어폐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요. 주어가 하나면 동사에 es를 붙인다. 동사에 es를 붙인다. s를 붙일 때가 있고 es를 붙일 때가 있는데,
I와 you는 제외합니다. I와 you는 제외. I, 그래서 I는 하나지만 S를 안 붙였어요. 노우에다가 S를 안 붙였어요. You도 하나지만 S를 안 붙였어요. 노우즈라고 안 했죠? She. She는 한 명이잖아요. 그녀. 한 명이니까 노우에다 S를 붙였고요. 데이는 하나가 아니니까 노우라고 S를 안 붙입니다. Mr. Kim. Mr. Kim은 한 명이죠? Mr. Kim은 한 명이니까 뭐다? 노우에다가 S를 붙였어요. 이렇게 노우에다 S를 붙였어요. 동사 노우에다 S를 붙였어요. 그러면 she knows him. She knows him도 한번 고쳐볼까요? She knows him. 예, 이것도 한번 고쳐볼게요. She knows him. 한번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 붙여가지고 she knows him. 이건 어떻게 쓸수 있느냐? 이거는 부정어로 바꿀 때 나 she, she not knows him 이렇게 써야 되는데 두가 튀어나온다 그랬죠? 두가. 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she 다음에 s 붙였죠? she 다음에 s 붙였죠? she 다음에 여기도 S를 붙여야 되는데 모음 O로 끝나면 ES를 붙여요. 모음 O로 끝나면 ES를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조동사니까 조동사 does. 조동사니까 뭐다? 동사 원형인 no를 씁니다. 동사 원형 no를 쓰고요. 그 다음에 나 이거 not에서 O 안쓸 거야. 안 쓰고 붙여버릴 거야. 그럴 때 생략하는 거 apostrophe S. 이렇게 붙이면 되겠고요. 의문문일 때는 do 나오고 she knows him 이렇게 했는데 she가 한 명이니까 does가 되고 does는 조동사니까 동사 원형. Does she know him? 그녀는 그를 알고 있니? 그녀는 그를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묻고 있죠. 이렇게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치시면 되겠어요. 이해하시죠? 오늘은 동사편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명사편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바이바이.